기분 잘 익었어? 어떻게 된 거야? 봐봐. 왜 결말이 바뀌었지? 그러면서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서. 네 멋대로 고치지 마. 애초에 우리가 정한 대로. 네가 정해준 대로 가서 살 거야. 내가 정해준 대로만 써. 나도 이 연극의 작가야. 공동의 작가지. 너도 나도 독단적으로 만들 수 없어. 우린 애초에 이 이야기에 합의했어. 작업 방식에 대해서도 동의했고, 행동, 대사, 지문 뭐 그런 거 네 맘대로 써도 돼. 근데 바꾸면 안 되는 게 있어. 그게 바로 그 말이야. 그렇게 비극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어. 우리 손에 보이는 목적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지. 절망이 따뜻한 게 아니야. 현실을 제대로 보여줘야 돼. 비극은 언제든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어. 비극에 빠진 인물을 보면서 사람들은 스스로 각성하지.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돼. 그렇다 해도 네 글은 지나치게 비관적이야. 쓰다 보면 나까지 비관적으로 변해버리는 것 같아. 관객들도 그렇게 느낌을 고려한다. 경우에 따라서 비관론자가 될 수도 있겠지. 멋지네. 하지만 그건 각자의 몫이야. 각자의 그런 몫인만 말이었어. 우리가 전하고자 했던 건 생명력 아니었어. 무지 몽매한 사람들 모두 다 일깨울 순 없어. 선택받은 자들은 내 이야기를 통해 메시지를 이해할 거야. 선택? 누구에 의해서? 난 이쯤에서 숨겨. 무슨 뜻이야? 나랑 더 이상 작업하지 않겠다는 뜻이야. 이건 내 작품 아니야? 네가 직접 써. 중간에 그만두지 않기로 한 약속 잊었어? 널 이번 고국순회 공연 명단에서 빼겠어. 뭐? 이 대본 구면되지 않을 거야. 또 왜 이래? 난 네가 우리 학교 학생이 아니라는 거야. 학교 어디에도 한명이라는 이름의 학생은 없었어. 넌 날 속였어. 깨뜨릴 만큼 대단한 일이야? 새로운 작품을 남기자던 우리 다짐보다 중요한 일이야? 난 너에 대해 아는 게 없어. 아는 사실마저 모두 거짓이었어. 널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어. 아니, 난 지금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. 민심인 거? 그래, 그래. 난 네가 얼마나 그녀를 갖고 싶어 하는지 알아. 에이 부르주아, 정말이지 네 욕심은 끝이 없어. 고국에 있는 아내와 도쿄에 있는 애인을 놔두고 또 다른 사랑을 꿈꾸사. 와 정말 대단해. 정말 두려워? 여기서 나가!
날 빼고 싶으면 유인신덕 빼. 그럼 네 말을 믿어. 아직 너무하네. 아니, 날 실패하고서 내 지능을 필요할 관계. 난 그냥 그녀를 독차지하고 싶은 거야. 내가 해보게. 벌써 싫어. 싫어. 결말은 내가 직접 쓰지.